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람이란 본래 자기 이익에 대단히 충실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자기 이익에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꿈쩍달싹하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좌파들은 상대적으로 우파들을 다루기가 쉽습니다. 하나씩 각계 객발해 나갈 수 있고 또 분리해서 통치하라는 그런 원칙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와 블로그 등 1인 미디어들에게 손해배상액의 3배나 되는 징벌적 보상제를 적용한다는 그런 여당 방침에 안심하던 기성 언론들이 자신들 도 갑자기 징벌적 보상제에 포함됐다는 여당의 정책 급선회에 크게 당황한 모습입니다. 어쩌면 기존 언론 가운데서는 많지는 않겠지만 아주 소수는 이번 기회에 아주 꼬시고 만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주 드물게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류의 방송에 대해서 당신 이익이 걸려 있으니까 라는 투의 글을 남길 수도 있지만 실상 그런 문제와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논평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자위적인 고소고발이 남발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논평 자체를 줄여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골치 아픈 일을 사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논평을 하지 않더라도 유튜브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는 세상의 일처럼 많고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논평 문제를 중요하게 보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쥔 사람들을 제외하면 사회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법안이 바로 징벌적 보상제 법안입니다. 그러나 고소고발이 징벌적 보상제를 갖고 1인 미디어를 압박하는 조치를 일찍부터 여당이 만일 강행할 수 있었다면 4.15 총선의 실상을 밝히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람이든 단체든 눈앞의 이익을 넘어서까지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를 염두에 두고 행동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2월 11일자 중앙일보의 사설은 언론의 권력감시 막겠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제목에 강경한 사설을 내보냈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그런 주장입니다. 중앙일보 사설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보도에도 최대 3배의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언론 보도에도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법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당의 미디어 언론 상생 태스크포스 TF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성 언론사도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을 어제 최고위원회가 추인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언론은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가 친문 강성 지지자들이 반발하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이런 사설의 일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1인 미디어에 대해서조차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는 움직임에 대해서 일찍부터 기성 언론들이 나서서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죠. 그것은 1인 미디어만이 아니고 미디어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설의 논조를 보면은 우리는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우리를 포함시킨다 하니 이게 뭐야? 라는 그런 느낌을 저는 갖게 됩니다. 혹은 사설에서 1인 미디어를 포함시키는 괜찮은데 우리는 안 돼! 라는 그런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이익을 떠난 부분까지 생각하고 행동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안 되고 1인 미디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포함시키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같은 종류의 언론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중앙일보 사설의 또 다른 부분을 보면은 이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기성 언론사들이 이 제도 자체가 등장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만드는 부분이 사설에 또 나옵니다. 중앙일보 사설은 이미 관련법의 문제는 충분히 지적되어 왔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이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고 진보 성향의 언론단체 언론개혁시민연대도 고위공직자나 공인, 기업인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악용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했다. 국회 상임위의 검토 보고서도 민법상 손해배상이나 행사처벌제도와 중첩돼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직시했다. 실제 현재 언론중재위, 방송통신심의위, 행사고발, 민사상 손해배상 등이 작동 중으로 일각에서 정부나
정치 세력이 이들 제도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할 정도다. 이런 내용이 이제 중앙일보의 사설에 실렸습니다. 진작 기성 언론들이 나섰어야 되는 것이죠. 설령 자신들을 옥죄는 대상이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1인 미디어들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강행하는 것을 극부 말렸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번이 아니더라도 곧 자신들을 옥죄는 법안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의 상실은 도미노 현상처럼 하나씩 계속해서 무너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게 보이는 하나하나를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자유를 보존하는 그런 지름길입니다. 결국 지금도 고소고발은 얼마든지 남발할 수 있고 남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미 여기다가 징벌적 보상제까지 도입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그것은 입을 다물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럼 뭘에 대해서 여당이 입을 다물라고 요구하고 싶은가? 뻔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국민들이 알아야 할 일, 두 번째는 사회 전체적으로 공공의 선을 위해서 반드시 알려져야 할 일, 권력자들이 극구 숨기고 싶어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을 어둠 속으로 밀어붙여서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징벌적 보상제를 도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다른 이유는 다 격가지죠. 가장 본질적인 것은 그냥 우리가 좀 숨기고 싶은 것을 숨기도록 그냥 당신들의 입을 다물어라. 그것이 바로 징벌적 보상제 핵심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징벌적 보상제는 결코 1인 미디어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자유의 상실, 자유를 빼앗기는 길로 가는 그런 여정에서 겪는 또 하나의 중대한 자유의 탈취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점들을, 그런 위험함을 기성 언론들이 훨씬 더 일찍 간파해가지고 여기 대해서 아예 애시당초 이런 법안들이 나올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야 되죠. 우리는 해당 없고 그동안 눈에 가시 같은 친구들 다 그냥 징벌적 보상제 대상이 되니까 오히려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한 기성 언론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인 미디어 포함한 김에 그냥 언론사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번에 다 그냥 한꺼번에 그냥 다 밀어붙이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파들은 다루기가 쉽습니다. 자기 눈앞에 코앞에 바로 이익에 타격이 되지 않으면은 그러면 다 침묵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정말 악법이죠. 이런 법이 통과되면은 논평시장은 크게 제가 볼 때는 위축될 수밖에, 물론 1인 미디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별별 사람들이 다 많은 거죠. 그냥 거짓을 증폭시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거에 따르는 피해보다도 오히려 그것을 억제함으로써 그럼 기성 언론들이 다 침묵한 상태에서 4.15 총선을 1인 미디어들이 나서지 않았으면 그 실상이 조금이라도 어떻게 알려졌을 겁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이제 아예 애시당초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징벌적 보상제가 갖고 있는 속뜻이지 않습니까? 사회가 진짜 어디로 가는지 참 이렇게 보면은 과간이라는 생각을 넘어가지고 야 이래 가면 앞으로 결국 종착지가 어디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